안녕하세요. 어드밴스 스틸 초급 과정 진행을 맡은 컨텐츠 크리에이터 SCK 이경미입니다. 드디어 어드밴스 스틸 초급 과정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는데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도면 작성 두 번째 시간으로서 GUI 드로잉 작성은 같습니다. 하지만 카메라 뷰를 활용을 한 GUI 드로잉 작성과 멀티 드로잉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이 부분도 어드밴스 스틸을 실행을 해서 직접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드밴스 스틸 화면인데요. 저희 지난 시간에는 드로잉 스타일 팔레트를 이용을 해서 GA 드로잉을 작성을 했는데요. 오늘은 드로잉 프로세스 팔레트 이 기능을 이용을 해서 GA 드로잉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카메라 뷰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요. 이 부분은 홈 탭에 어드밴스 스틸 툴 팔레트에 가시게 되면은 툴스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거는 포인트를 찍어 UCS 기반의 뷰를 작성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디테일에서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저희 조인트 박스라던가 노드 부분을 선택을 해서 디테일 뷰를 만드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아직 중급 과정에서 커넥션 부분은 진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은 포인트를 가지고 카메라 뷰를 작성하는 부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크리에이트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포인트 하나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UCS 플랜이 만들어졌네요. 이 부분은 해당 TOS 레벨에 포인트를 찍었을 때그 해당 UCS 플랜을 기반으로 해서 카메라 뷰를 이용한 GA 드로잉이 작성이 되는 부분이고요. 만약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디테일 박스라고 있습니다. 이 디테일 박스에 보시게 되면은 이 뷰포트, Z 방향에 대해서 뷰포트를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일반적으로 뷰 뎁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UCS 플랜을 기준으로 프론트와 리얼이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제가 선택한 포인트에 UCS 플랜을 기반으로 해서 위로 500, 아래로 500 해서 이 사이에 표기되는 그 멤버들이 GA 드로잉에 작성이 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뭐 TOS 4000의 프레밍 플랜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컴플레이트 카메라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전체적으로 그 해당 층의 전체 플랜이 다 작성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부분은 이렇게 Z 뷰포트를 값을 해서 뷰 뎁스를 주거나 아니면 첫 번째 뜻이 프론트랑 리얼 값이 없는 이런 UCS 플랜 이 상태일 때 이제 컴플리트 카메라를 이용한 전체 프레밍 플랜이 되는 거고요. 저희가 도면을 작성하다 보면은 파셜로 해서 도면을 작성을 해서 전체 플랜이 아닌 일부만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디테일 박스에서 Z에 대한 프론트랑 리얼에 대한 뷰포트를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XY에 대한 뷰포트를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토매틱이 아닌 픽스드로 하셔가지고 X 델타 부분에 제가 3000 입력을 하고요. Y 델타 부분에 2500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제가 지정한 치수만큼만 도면화를 할 수가 있고요. 뷰포트를 선택을 하고 하면은 여기 포인트들이 잡혀요. 그럼 이거를 늘릴 수도 있고 이렇게 조정을 우선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얼마든지 조정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상부를 움직이게 되면은 저희 아까 Z방향에 대한 뷰포트 지정을 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보면서 이렇게 조정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파셜 카메라를 할 때는 X델타와 Y델타 그리고 Z에 대한 프롬과 리얼 이런 부분들을 지정을 하셔서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부에 프레밍 플랜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타입을 봤더니 안카 플랜, 인터섹션, 노드, 오버뷰, 루프 플랜 이렇게 카메라 타입이 있네요. 이 카메라 타입은 매니지먼트 툴에 보시게 되면은 테이블 에디터에 우선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와야 되겠죠? 보시게 되면 베이스 부분에 카메라 타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타입이라고 있는데요. 여기 카메라 타입에 보시게 되면은 non, 앙카 플랜, 인터섹션, 노드, 오버뷰, 루프 플랜 이렇게 아까 카메라 타입에 있던 리스트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카메라 타입 같은 경우는 유저들이 얼마든지 추가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플랜 해서 여기에 프레밍 플랜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카메라 타입을 선택했을 때는 프레밍 플랜은 없었어요. 그쵸? 그래서 업데이트를 하고요. 작업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죠? 그런 후 다시 더블 클릭하면은 아까 타입에 없던 프레밍 플랜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로잉 스타일과 스케일을 지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드로잉 스타일 같은 경우는 플랜으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고요. 스케일은 50대 1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제가 지정한 부분은 드로잉에 대한 스타일과 스케일을 지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제일 상단에 한번 프레밍 플랜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UCS를 이용해서 상단에 포인트를 찍고요. 그리고 타입은 프레밍 플랜, 스타일은 플랜, 스케일은 50대 1 로틸 박스를 이용해서 뷰 뎁스는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런 후 UCS 플랜을 선택을 하고요. Selected 카메라 A1을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OK 했더니 완성이 되었고 도큐멘트 매니저에 가서 디테일에 업데이트해서 시트를 열어보니 네, 이렇게 제일 상단에 있는 프레밍 플랜이 만들어졌네요. 그런 다음 이번에는 그 하단을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UCS로 포인트를 찍고요. 그다음에 프레밍 플랜이고 플랜이고 50대 1이고 디테일 박스로 뷰 뎁스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셀렉트 카메라를 통해서 동일하게 A1으로 했는데요. 이번에는 별도의 드로잉으로 생성할 게 아니라 저는 첫 번째 작성한 여기 시트에 이 지금 하단에 있는 프레밍 플랜을 추가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멀티 드로잉인 거죠. 그래서 OK를 누르고 OK를 클릭하게 되면은 완성이 됐다고 합니다. 도큐멘트 매니저에 가서 봤더니 이렇게 상단과 하단의 프레밍 플랜이 완성이 됩니다. 한 장에 여러 개의 프레밍 플랜을 배치를 하려고 했을 때 카메라를 이용한 GA 드로잉을 이용을 해서 멀티 드로잉 작성이 가능하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 타이틀이 지금 none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도큐멘트 매니저에 보시게 되면은 디테일을 클릭을 하고 이 시트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제가 생성한 프레밍 플랜들이 이렇게 다 리스트업 되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엘리베이션 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션 뷰 같은 경우는 X와 Y 방향이 일축으로 되게끔 해야 되겠죠? 그래서 UCS를 로테이트를 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해당 포인트를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X와 Y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타입은 엘리베이션 같은 경우는 하나만 타입을 추가해 주셔도 되겠죠. 우선은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으니까 프레임 플랜으로 하고요. 드로잉 스타일은 엘리베이션, 그 스케일은 50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도 뷰 뎁스를 주어야겠죠. 그래서 500으로 뷰 뎁스를 주고요. 그리고 셀렉티드를 하고서 A1으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따로 만들게요. 이거는 엘리베이션이니까. 그래서 2번으로 하고 OK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완성이 되었다고 하네요. 더블 클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엘리베이션 뷰가 이렇게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카메라도 카피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마우스 우측 버튼, 그리고 카피 투 셀렉션을 하셔가지고 이 노드 포인트를 가지고 카피를 하십니다. 하게 되면은 이 해당 기준으로 해서
엘리베이션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작업하실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모델링이 다 완성이 되고 나면은 그 모델링 기반으로 해서 도면을 작성하게 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그 레이아웃이 다 만들어지면은 이렇게 해당 그리드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배치를 하고요. 이 부분이 계속 있으면은 모델링 작업할 때 불편하시니까 이 카메라만 이렇게 레이어를 끄시고 작업을 하시는 거죠. 도면 작업이 필요할 때 A1을 이용을 하셔서 레이어를 켜시고 이 부분을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훨씬 더 도면 작업이 편하고요. 이렇게 다 작성한 카메라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올 카메라 A1, 올 카메라 A2 이런 식으로 카메라가 배치된 걸 기준으로 모든 도면을 한꺼번에 작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능을 이용을 하셔서 전체 도면을 한 번에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번 작성을 해볼까요? All 카메라 A1을 클릭을 해볼게요. 깜깜합니다. 오케이를 하게 되면은 위주로 다 작성이 되었다고 하고요. 도큐먼트 매니저에 가게 되면은 이렇게 6번. 네. 이렇게 제가 한 섹션들이, 엘리베이션 뷰들이 이렇게 멀티 드로잉으로 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좀 순서라던가 이런 것들 조정해 주시면서 하게 되면은 한 번에 올 카메라라는 기능을 통해서 도면화를 보다 쉽고 빠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베이션 뷰도 다 나왔죠. 이런 식으로 카메라 기능을 이용을 해서 보다 주의를 쉽고 빠르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드로잉이 작성이 된 다음에 이 레이블스 앤 디멘전을 이용을 해서 텍스트라던가 디멘전을 추가적으로 해서 터치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레이블스 앤 디멘전스 같은 경우는 CAD 기능과 동일하기 때문에 쉽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콜업 뷰라던가 이런 부분을 다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초급 과정에서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이 카메라 기능을 이용한 GA 드로잉 작성을 해봤고요. 애더 포인트와 애더 조인트 박스가 있지만 저희는 커넥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더 포인트를 이용을 해서 현재 사용자 좌표계를 사용하여 만들어지는 카메라 뷰를 통해서 GA 드로잉을 작성을 해보았고요. 또한 컴플리트 카메라라는 거는 프레밍 플랜 전체를 작성을 하실 때 이렇게 두 가지 Z축에 대한 뷰포트와 그냥 UCS 플랜을 가지고 작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파셜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제가 부분적인 도면을 작성을 할때 이렇게 XY에 대한 델타 값 그리고 Z에 대한 프론트 리얼에 대한 값을 입력을 해서 파셜 뷰를 만드실 수가 있었습니다. 네, 드디어 초급 과정이 끝났습니다. 나름 열심히 준비해서 진행은 했었는데, 끝나는 시간이 되니까 아쉬운 부분도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중급 과정으로 다시 찾아뵐 거고요. 중급 과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설문조사에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중급 과정에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급 과정부터는 커넥션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커스텀 프로파일, 그러니까 섹션 프로파일에 대한 사용자화, 또 도면이라던가 물량에 대한 사용자화 등 자세한 부분을 다룰 예정이에요. 그래서 곧 다시 만날 중급 과정에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드밴스 스틸 초급 과정을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조만간 중급 과정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